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한국 사람이 국어를 잘 못하면요, 일단 이 두뇌 발달도 잘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 국어가 더 중요하다는 게 동의해요. 그래서 영어보다도 국어에 좀 더 신경을 쓰시라. 오늘 공부할 왓절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여기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국어 실력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국어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볼 거야. 그죠? 네, 대한민국 최초의 국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 되겠어요. 그죠? 보시면 여기 왓절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래갖고 제가 문장을 6개를 쫙 써놨어요. 자, 일단 그녀를 사랑하는 건 여기에서 cut. 그 다음에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건 여기에서 cut.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건 할 때 cut. 그죠? 이 세 가지가 영어에서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말은 구분이 안 되지. 다 똑같이 것이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은 어떻다 그랬어요? 그냥 가가 가가 이 말 뭐야 이거? 개가 개이냐? 이거를 우리가 가가 가가 그래도 가가 가가 가를 네 번 했는데도 우린 다 알잖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말은 이신전심 이런 걸 중요시한다고. 그죠? 사랑해 그러면은 누가 누굴 사랑하는지를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아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영어로는 love 이러지 않죠. 그죠? I love you라고 분명히 다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보다는 영어가 좀 더 꼼꼼한 거예요. 1번, 2번, 3번 한번 보세요. 되게 비슷해. 잘 보셔야 돼. 그녀를 사랑하는 건 내겐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건 사실이야. 됐죠? 그 다음에 3번에는 내가 사랑하는 건 그녀가 아니라 돈이야.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왜 이걸 써놨느냐면은 이 세 가지 문장에요. 이 건이라는 말이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건. 두 글자로 하면은 것은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것이 다 똑같이 쓰였어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것, 것,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과연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느낌이 어때요? 이게 그냥 같은 말로 느껴지시면 여러분은 국어를 잘 못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국어 시간에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이 차이가 뭐가 좀 있을 것 같아. 그죠?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품고 계시라고. 이러면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부터 차이를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마음으로 느끼시라고. 그죠? 자, 1번, 2번, 3번의 차이점들을 한번 보면은요. 그녀를 사랑하는 건 이렇게 돼 있고 2번은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건 있어요. 차이점은 뭐가 있어? 내가가 추가가 돼 있지. 그래서 위에 거는 영어식으로 보면은요 뭐냐면 한마디로 뭐가 나한테 너무 힘들었단 얘기야. 이거는 한마디로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었단 얘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랑하는 건 요게 사실은 주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것은요 뜻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것이라 그러면은 뜻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그것 좀 가지고 오세요. 그것 좀 가지고 오세요 할 때 것이 있어요. 그 것은 뜻이 있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있는 애지, 그죠? 그거, 그게 뭔데? 그러면 그거 컴퓨터, 그거 뭐 연필, 그건 뜻이 있는 거야. 근데 이때 것은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죠? 이게 뜻이 없다고 사실은. 그래서 뜻이 없는 걸로 일단 먼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아래 것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 그랬어. 이때 것은 뜻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건 사실이야 그랬거든. 그죠? 이때 것이 그거 저거 야 저거 그거 갖고 와. 그때 그 것이랑 같은 거 아니야? 아닌 거 아시겠죠? 이것도 뜻이 없는 것이라고. 됐죠? 이것도 뜻이 없어요.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건 그녀가 아니라 돈이야 그랬어요. 주어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건이야. 이때 것은요. 그죠? 이때 것은 이건 뜻이 있어요. 자, 요게 첫 번째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제가 지난 6년 반, 거의 7년 가까이 토플을 강의하면서, 특히 영어를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이거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예를 들어 100명을 앉혀놓고 수업을 하잖아?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구분해내는 학생은 한 20명밖에 안 돼. 그럼 80명은 뭐냐?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 영어가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이거 세 개를 영어는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국어로 봐도 모르면 영어는 당연히 모르겠지. 그래서 영어가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그녀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요.
것이 뜻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술어만 바꿔봅시다. 뭐냐면 그녀를 사랑하는 건 나야. 이게 나야로만 바뀌어도요, 이게 또 것이 바뀌어요. 그녀를 사랑하는 건 나야. 그때 뭐야? 그거 나야. 그거 나야. 이거는 분명 실체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야. 오케이? 것 자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뭔지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들어있는 건지 이걸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라는 게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이때도 뭔가 사랑하고 있는 그 무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서는 뭔가 물체, 사물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건 그녀가 아니라 돈이다 그랬는데 그때 돈과 그녀는 실제로 존재하는 애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때 것이라는 말은 실체가 있는 것이라는 걸 느끼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정리하자 그러면 1번과 2번의 것은 뜻이 별로 없는 것이야. 그리고 3번은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 요거는 실체가 있는 것.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과 3번을 일단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주어가 그녀를 사랑하는 건 요거고 2번은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건 여기까지가 다 주어예요. 보니까 내가가 추가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가 힘들었다는 얘기했을 때는 여기서는 사랑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주어가요. 사랑하는 거 이렇게 해석이 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건 힘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뭐로 가느냐? To love나 아니면 loving으로 가요. 영어에서 이렇게 to 부정사로 바뀌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야. 것이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건 이거 했을 때는요. 여기는 내가라는 주어가 들어있어. 그냥 위에 거는 한마디로 그냥 사랑하는 거 이렇게 얘기한 거고 요거는 내가 사랑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쨌다고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절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이때는 접속사인 that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뭐가 그랬을 때 내가 사랑한다라는 게 예, 사랑하는 건 이렇게 가고 이게 영어로는 that I love 이렇게 간다. 됐죠? 그래서 이게 to 부정사냐 that이냐가 이 갈린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그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연습을 조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야 그거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그거 사지 마 그거 사는 거 이건 한마디로 뭐가? 바보 같은 짓이야? 사는 거지 사는 거 그럼 뭘로 가야 돼? 사랑하는 거 이런 것처럼 to buy it 또는 buying it 이렇게 갈 거라고 됐죠? 근데 야 내가 그걸 샀다라는 거 네가 어떻게 알았어? 그죠? 내가 그걸 산 거를 네가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거를 샀다라는 거. 이때 것은 뭐야? 뜻이 없는 것이지만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뭘로 가야 돼? 대시 입에서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스피킹 라이팅을 잘 하시려고 그러면 여기서 벌써 구분이 돼야 된다고. 내가 그걸 샀다라는 거. 됐죠? 그럼 뭘로 가야 돼? That I bought. 이렇게 가야 된다고. 됐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겨울에 등산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넘어져 죽어요. 그죠? 겨울에 등산하는 거. 이거는 1번으로 가야 돼? 2번으로 가야 돼? 겨울에 등산하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뭐야? 등산하는 거야. 주어가 없잖아. 그게 뭐야? 그냥 클라이밍 이렇게 가면 돼요. 클라이밍. 영어로 클라임이라는 동사를 써서.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지난주 일요일날 등산했다라는 건 사실이야. 나 거짓말하지 않았어. 이때는 뭐가 있어? 내가 등산했다는 거지 이거. 그 얘기는 뭘로 가야 돼? That I climbed 이렇게 가야 돼요. 이제 아시겠나요? 그래서 1번, 2번은 그걸로 구분하는데 이제 3번으로 와서 내가 사랑하는 건 그녀가 아니라 돈이다 이건데요. 이때는 내가 사랑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가 돈이다. 그래서 뭔가가 영어로 뭐야? What이잖아. 그래서 what? 어떤 무언가야? 궁금한 것대로 뭔가가 어떤 무언가인데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야. 그래서 what I love 이게 what으로 가요. 그래서 세 가지가 똑같은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to love냐 that I love냐 what I love냐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학교에서 배울 때 그러잖아. to 부정사는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투부정사 뭐뭐 하는 걸로 해석했어요. 넷절은 뭘로 해석한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배웠지? 그 다음에 왓절도 뭐뭐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것으로 해석한 거야. 해석은 다할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뭘 놓치는 거예요? 아니, 왜세 가지를 다 똑같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언어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표상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말을 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현상과 사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추론 능력이다. 제가 강조하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 특히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 좀 이해됐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어떤 사람은 뭐야? 뭐야,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이두 사람은 심각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 과연 내가 지금 인생을 똑바로 살아왔는지, 내가 한국 사람인데 국어를 정말 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죠?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알고는 있어요. 다만, 이것들을 구분해내는 훈련을 지금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야. 대한민국에서 이거 훈련시켜 준 사람 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아, 창피해. 창피할 땐 이렇게. 네? 이세 가지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제 4, 5, 6번을 갖고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진짜로 이해를 했는지. 자, 비슷해요. 보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건 쉽지 않아요. 자, 여기서 주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영어를 공부하는 거. 이게 주어죠? 그죠? 이 주어와 서술어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를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은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영어예요. 자, 요것도 주어가 뭐야?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여섯 번째,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건 당연하지. 학생이 영어 공부 당연히 해야지. 이런 얘기야.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거.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어요. 지금쯤에 아마 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우, 머리 터져 이럴 거라고. 자, 가봅시다. 이건 영어를 공부하는 건. 이거는 한마디로 뭐가 쉽지 않다는 얘기야? 공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로 가야 돼, 영어로는? To study, 그렇죠? 혹은 studying, 그죠? 이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거야.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요건 뭘로 가야 돼? 일단 먼저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는 뭘로 시작해야 돼?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건 뭘로 가야 돼? What으로 가야 돼요. 그죠? What? 왜? 그 뭔가는 영어야. 수학이 아니라 그 뭔가는 영어야. 우리가 지금 뭔가를 공부하고 있지? 그죠? 그 뭔가 영어야. 그래서 이거는 뭘로 간다? What으로 먼저 가고, 우리가 공부한다 그랬으니까 We study 이렇게 가요. 따라해보세요. What is study? 됐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은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건 당연해. 뭐가 당연한 거죠? 공부하는 거? 그럼 안 돼. 주어와 동사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to 부정사로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건 뭘로 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다. We study 이렇게 간다고. 이거 번역하면요, 이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요. 이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거로 해석이 돼요. 똑같이 해석이 되지만 분명히 다른 거라고. 이세 가지를 여러분이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우리 요거를요 조금 더 제가 이제 막 한국말로 던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로 한번 바꿔서 표현하는 걸 연습을 해봅시다. 이해하시겠죠? 그거는 다음 파일에.